아니요, 여러분 크게 하셔도 됩니다. 네, 마스크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할 거 없습니다. 네. 아, 우선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보고 한산전 영화지만 일단 좌우전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네,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, 아유 너무나 뭐라 그럴까 고맙습니다. 그 저기 참 여기 출연했던 배우분들 또 김영철 촬영감독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 그 시체 끌고 들어오는 그 간호사 있죠? 제 의상 팀장이었어요. 미성혜선 감독 학교 후배고 참 뭐라 그럴까 지금 생각해도 강원도 고성 대진 그쪽에서 정말 추웠거든요. 그 장백지 양 얼굴 보면 추운 게 나타나죠. 아, 참 이뻤었구나. 그때 그 친구가 스무 살이었어요. 네, 진짜. 애기였어요, 애기. 볼에 젖살이 올라가지고 귀여웠던 김, 양반김 중에는 되게 좋아했던 그 김을 이렇게, 김에다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. 네. 네. 이제 수정도 그리고 이렇게 그 영상 10도에 떨어지는 나라에서 그때 30몇 년 만에 혹한 일해가지고 한 평균 20몇 도 영화 강원도는 그 산골짜기는 더 춥잖아요. 그 바닷가는 아주 그래서 독감을 달고 살면서 그 고생했던 그 친구 모습이 참 선합니다. 잘 살아야 할 텐데. 예, 네, 참 그 오래된 일기장 꺼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어제 송 감독하고도 이제 문자 주고받고 참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. 네, 옛날에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게 돼서 약속 잡고 그 커피숍에 오는 느낌이었어요. 참 이 영화라는 게 참 이렇게 좋기도 하면서 어쨌든 무서워요. 네, 내 어떤 지나간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과 남김없이 까발려서 또 이렇게 또 보게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고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어요. 왜냐면 지나간 것 들춰보면 막 숨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네, 뿌듯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참 뭐라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빨리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빨리 술 한 잔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. 예. 네, 우리 최민식 배우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